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 영화는 하지 말아라. 한 일본인 배우가 한국 감독과 영화 촬영을 한 후 일본으로 돌아가 주변 동료들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인정받는 대배우이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리들리 스콧, 쿠엔틴 타란티노, 기타노 다케시 감독과도 합을 맞춘 적 있는 그가 한국에서 취업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까지 말하며 치를 떨게 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쿠니무라 준은 1955년생으로 피와 뼈, 킬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등 10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국민 배우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기타노 다케시, 소노시온 등 일본 대표 감독들을 사로잡아온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쿠니무라 준이 35년 연기 인생을 통틀어 가장 힘들고 집요하고 가혹한 현장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한국 감독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화 곡성, 추격자, 랑종 등을 만든 나홍진 감독입니다. 쿠니무라 준은 평소 한국 영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에서 영화계 지인들과 술자리를 할 때마다 한국 영화는 대체 어떻게 만들길래 이토록 훌륭한 거냐? 라는 질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홍진 감독이 새로 구상하던 영화에 그를 캐스팅하기로 하고 일본으로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에 대해 쿠니무라 준은 솔직히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홍진 감독의 전작을 재미있게 봤고 한국 영화계가 궁금했기에 출연을 결심했다. 그때만 해도 촬영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라고 털어놓았는데요. 리들리 스콧 및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에 출연한 적 있는 쿠니무라 준은 일찍이 할리우드 영화 제작 시스템을 경험한 바 있으며 홍콩 및 프랑스 영화에도 출연했기에 한국 영화 촬영이 힘들어 봤자 얼마나 힘들겠어 라는 생각으로 승낙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홍진 감독의 촬영 스타일은 충무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완벽주의 성향으로 악명 높은 나 감독은 자신이 만족할 장면이 나올 때까지 배우들을 몰아붙이는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으로 인정받은 쿠니무라 준인데도 곡성 촬영을 하며 더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든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극중 인물이 고라니를 뜯어먹는 장면에서 사용된 고기는 육회였는데 자신이 육회를 좋아하는 편인데도 반복되는 촬영에 나중에는 속이 안 좋아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나홍진 감독에게 속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으니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나 감독은 두 번만 더 해보자며 쿠니무라 준을 설득했다고 하죠. 결국 쿠니무라 준은 울다시피 하며 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60세였던 쿠니무라 준은 현장이 산속이라 산을 오르내리는 게 유독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스태프들의 열정은 쿠니무라 준을 머쓱하게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영화에 나온 폭포를 맞는 장면을 찍기 위해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높은 산까지 올라간 쿠니무라 준은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가 폭포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 높은 산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깊은 산속까지 크레인을 옮겨왔을 스태프들을 생각하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며 그걸 생각하니 촬영 내내 힘들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고 덧붙였죠. 사실 고생한 사람은 쿠니무라 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비 내리는 장면에 등장하는 천우희가 그 씬 하나 때문에 5일 동안 비를 맞으며 찍기도 했고 감독이 생각하는 완벽한 배경을 찾기 위해 스태프들은 6개월 동안 전국을 떠돌며 촬영 장소를 찾아다녔죠. 한편 쿠니무라 준에게 일본과 한국의 시스템은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촬영장에서 모니터링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매 씬 촬영할 때마다 감독과 배우들이 모니터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무척 신기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 장면 한 장면 회의를 거쳐 고심 끝에 완성하는 한국 영화 시스템. 그리고 영화에 대한 애정으로 똘똘 뭉친 스태프들 덕분에 한국 영화가 세계를 제패한 것이라는 깨달음도 얻었다고 하는데요.
쿠니무라 준은 극한이라 표현할 정도로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완성된 영화를 보며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나홍진 감독이 끈질기게 매달려 촬영한 씬이 하나같이 엄청난 디테일을 자랑하는 데다 30년 넘게 연기를 한 자기 자신조차도 몰랐던 표정과 연기력이 영화 속에 가감없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힘들긴 힘들었나 봅니다. 영화 개봉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나홍진 감독이 다시 작업하자고 제안하면 할 것이냐 묻는 말에 체력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을 뿐더러 어느 인터뷰에선 나홍진 감독은 자신의 몸을 깎아가며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영화를 너무 많이 찍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라는 농담 섞인 답변을 했거든요. 다만 일본으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영화에 출연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 있냐고 묻자 그는 와전된 것 같다고 말하며 훗날 한국 영화 섭외가 들어온다면 망설임 없이 수락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어쨌든 그의 노력과 고생은 톡톡히 보상받았습니다. 제69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서 공식 초청돼 데뷔 36년 만에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처음으로 밟는 기쁨을 누렸으며 제37회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까지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룡영화상 사상 두 번째 외국인 후보이자 첫 외국인 수상자였기에 그 영광이 더했는데요. 쿠니무라 준은 오랫동안 배우라는 직업을 하고 있었지만 연기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도 한꺼번에 칭찬을 받게 된 적은 처음이다. 청룡영화상 수상은 당시 촬영을 하며 겪었던 고단함을 잊게 해준 묘약이 되었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는 나홍진 감독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렸는데요. 나홍진 감독이라는 특출난 재능의 감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작업이었다. 나홍진 감독과 함께 일해서 나 역시 덩달아 좋은 상도 받게 된 것 같다. 나홍진 감독이 없었다면 곡성도, 곡성 속 외지인도, 나도 없었을 것이라는 감사 인사를 덧붙였죠. 한편 쿠니무라 준은 영화 곡성 촬영 이후로 한국 영화의 든든한 지원군이 된 것 같습니다.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계의 의식 수준은 물론이고 제작진의 의욕 또한 놀랄 만큼 대단해 감동할 정도였다. 곡성에 출연한 한국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흠잡을 것 없이 뛰어났다. 한국 영화 산업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일본 우익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은 적 있는데요.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의 기자회견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우길기 사용에 대해 묻자 한국에서 우길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 발언을 해 일본에서 심각한 비난과 위협을 받은 적까지 있습니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2018 국제 관함식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를 개항하고 참석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신나간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따끔하게 일침을 간 쿠니무라 준에게 되려 화살이 돌아가 버린 것이죠. 아무튼 일본의 국민 배우까지 감동하게 만든 한국 영화계의 프로우식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